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밥 보자 갈까요? 어쩌다가 방송 안 하면 되고 있어요? 가자. 이거 그대로 내보낼 거야. 숫자 세알 입을까요? 살살 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골고루 올려줘야지 한쪽에만 다 뭐 똑같은 거 들어가면 좋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얹어주느냐고.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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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뭐 속여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 교수님이 이게 딱 그 처음에 얼굴 봤을 때 모양 봤을 때 딱 더 이쁘잖아요. 시간을 계속 해야 된다는데 이 시간을 이런 걸 이렇게 채워야지 해야죠. 해봐야죠. 도와주실 거죠. 우리 이 친구
여성분들이 너무 다 아기 이쁜 채널을 안고도 좋아하고 너무 다 좋아지셔서 너무 사랑 많이 받아서 진짜 너무 행복한데 이런 것도 해야 된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유친분들 힘든데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고 돈도 내가 못 드리는데 맨날 피곤해서 가는데 생방도 못 들어가지 뭐또 못할 댓글도 다 못 받아들이지 이러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도와달라는 것도 좀 염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 우리 유튜브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도 열심히 날리고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생방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갈게요. 이제 포장해야 되겠네요. 지루해도 그냥 끝까지 봐주세요. 계속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틀어놨다가 주무셔도 되고 뭐 그런다고 하시라고 뭐 다른 분을 해도 되고 저도 그냥 고생 하나라 그냥 틀어놨다가 다른 일이라고 하니까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 드세요. 점심 맛있게. 저희 아빠는 되게 막 쌀이 좋아서 그런가 딸기 쩔지라도 찰져야 되게 찰지고 그것도 같아. 그 씨로 다려서 하는 거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설탕을 우리는 저희 손님이 환자분들이 많아서 아이 손님도 많고 어른 손님도 많지만은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설탕을 댈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고 응? 이분들은 우리 거 뭐 드셔보셨는데도 더 안 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의 설탕을 안 넣어서 드시면 돼요. 소금도 그렇고 짜지도 않게 방부제 역할하려고 막 달고 막 방부제 넣고 하는데 우리는 방부제 눈길도 모르고 방부제가 뭐 얘기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성이랑 그때 와서 11년, 2년 12년째가 되었는데 차츰차츰 택배도 많이 늘고 처음에 여기 지금 우리 건물에 이사 오기 전에는 밑에서 남은 저기에서 11년 동안 했거든요. 거기서 할 때만 해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었어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기 와서 내가 제 몸도 많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변은 많이 안 하고 주문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금은 숨을 쉴 것 같은데 그래도 정일이 할 일이 많아요. 요거 오늘 뭐 떡 이거 다 했다고 그걸 끝이 아니고 재료 준비 내일 거 재료 준비 이거 또 재료 없는 거 또 해놓고 1년에 나오는 저기 재료들 있잖아요. 봄에는 쑥이 나오고 쑥 봄에
어, 그리고 저기 소변 만드는 재료 모시, 그리고 조금 지나면 딸기, 우리 딸기, 딸기떡 하잖아요. 딸기 원재료 들어간 딸기. 좀 더 있으면 이제 단호박, 대추, 뭐 늙은 호박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초설마다 재료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근데 단호박은 채취는 거는 겨울에 너무 비싸요. 한 통에 10,000원 할 때도 있고. 그냥 단호박 작잖아요. 조그마잖아. 근데 그 10,000원짜리인데도 그래도 써야돼. 어쩔 수 없어. 위에 얼굴 음영을 예쁘게 늘려면 비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단호박 철에 나올 때는 조금은 싸요. 뭐 겨울보다 싸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 물가와 정말 싸고 좋고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물가도 비싸고 재료도 별로 그렇게 옛날에 싼 것처럼 좋지도 않아요. 농사 짓는 게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사촌 오빠 가도 농사 지을 때 보면 너무 힘든 거 알죠. 시골사람이라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한 시간 할까요? 약밥으로 한 시간 할까요? 엊그제도 올린 거 49분짜리 50분 안 되는 것도 우리 방송에 동생들 언니들 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미안했는데, 천천히 하죠. 뭐 안 되면은 뭐 또 뭐 유튜브에서 뭐 1년 안에 그 시간을 못 채우면은 뭐 야금야금 뺏어간다는데, 아 뺏어가서 배불러게 살면 좋지 뭐 그 사람들도.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응? 나로 인해서 뭐가 내 거를 가져가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난, 아유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잘 사는 거. 어, 나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10,000원을 버렸어. 누군가는 죽거나 누군가는 가져갈 거 아니야. 누군가는 또 내가 불려주거나. 아, 나 때문에 오늘은 그분이 배부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잃어버린 건 어쩌고 저쩌고 하냐.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소변은 뭐 할 거고. 그쵸? 응. 아몬드가 슬라이스 쳐서 와요. 이 그냥 아몬드는 이렇게 안 비싼데 지금 잘라왔다고. 잘라는데 힘들잖아요. 가격이 배예요, 배. 정말 비싸. 자르기 힘드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어제 생방 테스트했는데 생방하기 전에 신랑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소심하니까 어떻게든 만약에 진짜 생방해야지 시간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 어떨길에 하게 된 거예요. 하기 전에 생방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고 겁이 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는데 틀자마자 여섯 분이 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데 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소리 안 들리지, 막 안 들리는 줄 알고 막 얘기한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영 아니어서 이제 삭제는 했는데 체크를 치는 게 없더라고. 내가 내 저기에 한 번은 또 해봐야 되는데 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해봐야 되는데 야방으로 유치원들이 다 야방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하면은 저는 자신은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영상 찍어놓고 올리는 거 얘기하는 것도 처음엔 아예 얘기도 못했는데 몇 번 해봤다고 그래도 얘기는 해요. 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몸이 너무 이제 치료가 누적이 돼서 계속 뭐 조금만 힘들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한마디 목소리처럼 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깨꼬리 정도는, 깨꼬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듣기 좋아하는 거 좋다고 했는데 아, 밥도 끄니까 조용하죠? 아, 이 떡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옆에서 누가 뭐, 처음 온 사람들이 우리 신랑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서로 안 들리니까 밖에 소리가 얼마나 크면 이 튕길 소리가 얼마나 크면 이러다 보니까 소리는 작고 불이 막 높아지지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어우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저러지 그런 오해 많이 받았어요. 일상 대화예요. 대화 이렇게 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17분이나 지났는데요? 어, 그 저번에 찍은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서 혓바늘이 정말 말 못할 정도로 혓바늘, 혀 밑에 목, 기관지 쪽에 엄청 심하게 막 염증 생기고 말도 아예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저기로 글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해놓고 바로 올리면 그나마 제가 편집은 안 하니까 더 힘들겠죠? 또 약법 하나 더 할게요. 번지 치는 소리 들린다. 번지 뭐 치는지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죄송해라. 죄송합니다. 아까제 저기 쑥 인절미 하는 거 보여주려다가 카메라 작동할 줄도 모르고 꺼진 줄도 모르고 저는 연결되는 줄 알고 약과 받아 갔잖아요. 아유 정말 나중에 연결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쑥 번지 쑥 인절미 번지 둥글둥글 돌아가고 귀여워요. 몇 개였지? 46개. 60개, 3대, 이게 3대 박스. 박스가 보이나? 저기 3대 박스 보이죠? 보이는구나. 서비스. 네. 그 서비스. 많이 드는 거 보자.
생긴 것도 있으니까 껍질도 좀 더 줘야지. 그리고 좀 작고 크고 잘랐으니까 껍질도 주고 일전에 안고려서 껍질도 주고 뭐해서 껍질도 주고 시간여행이라고 하죠. 시간여행. 어제 처음 알았는데 시간여행이라는 거. 가끔 유튜브 이렇게 유친들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면 밤에 이제 힐링하라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저는 집에 그거에 대한 전문지 모르고 진짜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래도 잠자기 듣기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써놓고 자고 비 온다고? 내일 비 온다고? 내일 또 비가? 맨날 비가? 맨날 비가? 비 오면 걱정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요번에 그냥 애들 동네 사람들이 뭘 하든 뭘 하든 박수 갖다가 해놨어요. 비 안 맞게 야옹 길냥이들만 그나마 좀 마음 편해. 박스를 바꿔놓고 아니 비 오면은 막 순간에 막 떠내려 가서 내가 그냥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못 덮어줄 때도 못 덮어줄 때 있으면 또 아이고 애들 또 밥 못 먹을 텐데 못 먹을 텐데 막 그 걱정.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박스에 넣어놓고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작권에 걸리나요?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막 뭐냐면 유튜브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안녕하세요. 아우 힘들어. 몸 지나갈 때 생방할 때 음악 여기 거기에서 틀어진 거 그게 들렸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에휴. 밥이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오늘 되게 두껍게 했어.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들어요. 오늘 이분의 이 시킨 사람의 길게요. 어차피 뭐 양은 똑같은데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거기서 저는 어차피 크기는 저는 똑같이 자르니까 두껍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좋죠. 서비스도 많이 보내요. 좀 남아가지고 불러야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재단을 잘 해야 돼요. 안 버리고 그냥 모양도 이쁘고. 아까 17분. 마스크도 껴서 저것봐도 못 먹어요. 협조가 떡 겁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저는 떡 좋아 떡 저기 하는 거 단거를 잘 못 먹어서 가래떡 숙절편 설탕 아예 안 들어간 거. 아예 안 들어간 것들. 최대한 그리고 적게 들어간 거. 근데 간은 봐야 되니까, 뭐, 저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막, 이거 안 들어간 거. 그런 거 이렇게 먹어요. 숙절편을, 저는 흰절편 잘 안 먹거든요. 숙절편은, 이제, 들기름에다가 약 한 벌로 해가지고, 태워서 먹으면, 진짜 막 엄청 먹게 되죠. 겨울에 특히 이런 지금 땀이요.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아까 영상 잘못돼가지고 빠뜨려준다고 해놓고 시간을 편집을 해보고 50분? 1시간? 30분 딱인 건가? 그쵸? 10분 정도 이랬는데 30분 아 인절미가 그 어떻게 포장이야?
먹지도새? 아니면 식사용? 그 캐피 좀 고물 좀 조금 더 봐. 어? 근데 아니 할 때 말이야. 이제 좀다가 이장님 이제 식당을 포장해야 될 거고 어디 갈까? 신났어 안고 늦은 가지치기 우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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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신났어 좋아 자 안고 자 어디 있어 어디서 안고 일로 와 여기 있네 안고 야, 어디서 조심해 조심해 다쳐 야 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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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보다 인형이 좋지 어 그 밑에다 안고 못 나가게 이 빠삐용 이 빠삐용 빠삐용 너 빠삐용 이제 못 나가 여기 다 막고 있어 안고야 어 이제 못 나가 여기 저기는 어우 우리 안고 똥밭 우리 안고는 잘 먹지도 않는데 똥을 이렇게 많이 싸요. 안고.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해.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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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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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안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봐. 가봐.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이 똥밭 똥밭.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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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를 안고 일로와 거기 치자 아저씨가 똥 안 쳤어 너 거기 못 가 이제 못 나가 야 빠삐용 너 거기 이제 못 나가 거기 갈 수가 없어 안고 비켜! 어, 오빠, 이거 그냥, 석류, 배버리자. 그래요, 필요 없어. 내가 아까 미친지 그랬잖아. 배버리고, 여기에, 자소엽하고, 어성초하고, 요거 뭐지? 예, 요거. 가시오가피만 심게.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랬잖아. 진지 없어. 근데 얘 계속 나, 근데. 근데 오빠, 그거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톱. 그걸 잘라줘? 우선 자르고 나중에 오빠 봄에 올라오면은 전기톱 같은 거로 해야 되겠다. 나 삼각대 가져와서 안고야 네가 들고 있어봐. 안고야
안과야, 네가 이거 삼각대 들고 좀 영상 좀 찍어봐. 에이그 신났다 신났다 우리 안과. 인형은 다 바닥 마당에다 다 내려. 요거 애기 인형. 자 받아. 아니 받아야지. 이렇게 줘봐. 응. 네가 던지지 말고. 자 뒤로 가져와. 나, 이거. 야, 놔야지.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너 신났다. 오빠만 일하고. 응? 오빠만 일하고 신났다. 신났다. 아저니가 더 신났다. 아, 좋아. 뜯어라. 야, 안고 안 돼. 여기 똥밭이야, 여기는 똥. 안 돼. 저쪽으로 가. 아저니 못 찼다. 야, 또 창자 다 꺼내고. 가자, 구해줘. 피카츄, 이게 피카츄 맞나? 구해줘. 빨리. 안고 이거 꺼내. 아구 잘하네. 겁도 없네, 우리 안고는. 아이고. 겁도 없어요. 우리 안고. 또 창자 다 꺼내는 거야. 그래, 초토화 시켜봐. 초토화. 우와! 어떻게, 안고, 이빨. 봐봐. 입 아야. 봐봐. 봐봐. 입 아야, 안 했어? 봐봐. 아야, 안 했어. 봐봐. 너, 아저니 신발에 부딪혔다고. 일로와. 일로 와봐. 잘하네. 오, 니가 집어던지고. 우와, 안고 던져. 안고 던져. 던져. 한쪽에선 이러고 계시고, 한쪽에선 이러고 놀고 계시고, 참, 과간입니다. 여기 봐봐. 또, 어제 치운 마당이 이 모양 또, 이모냐 초토화 됐네. 아유, 신났어. 자, 가져. 잘, 조심. 나. 응, 자, 비겨. 자, 이거, 우, 가져, 조심해, 안고. 조심해, 안고. 왜, 똥밭에서 똥 살라고. 아유, 안 돼. 인형 안 돼. 아유, 우리 안고 더러워 죽겠네. 입. 안 좋은 거. 다 빨아야 되겠다, 안고야. 일로 와. 안고, 오빠야들 있나? 오빠야가 있나? 오빠야. 안고 오빠야 어딨어? 오빠야가 어딨어? 오빠야가. 오빠야, 불러봐. 오빠야. 아저니가 나오니까 오빠야들은 이제, 응? 안 들어와도 돼? 그 뭐야? 이거 뭐야? 응? 블랙체리 나무. 안고. 늦은 가지치기를 잊어서 하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 좋아. 아주 좋아. 안고 또 놀았다고 또 똥 싸려고? 이 똥순이. 우리 2층집, 1층집 학기도. 와. 여기 나빌레 아파트. 여기는
떡집 안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갇혀 있어. 우리 앙꼬가. 어, 삑 소리 났어. 앙꼬 삑. 삑 소리 났어. 삑. 어딨어? 앙꼬, 넌 영상만 찍으면 포즈도 안 해주고 다른 애들은 다 이쁘게 잡아주고 하더만 너는 뭐하는 짓이야 이거. 자, 똥꼬 똥꼬, 앙꼬 똥꼬 어딨어? 앙꼬 똥꼬, 똥꼬 있어 똥꼬. 앙꼬 똥꼬, 아이고 똥꼬 주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똥꼬, 아이고 여기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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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꼬 똥꼬, 앙꼬 똥꼬. 이리와. 빨리 와. 어유 오빠 해봐. 오빠 해봐. 안꼬야 오빠 해봐. 신났어 오늘.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유 신났어. 아 신났어. 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오빠 여기 소문 인형 여기 내장 다 꺼내놓고 봐봐. 솜 음에 이거 안꺼 이거 봐봐. 아야 아야 다 내뱉는 거. 아야 아저니 아야 물었잖아 니가 금방. 안꺼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똥꼬도 이쁘고 꼬리도 이쁘고 우리 안꺼는 다 이뻐요. 안 이쁜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안꺼 안꺼. 오빠 오빠야 왔어. 오빠야 오빠야 왔어. 오빠야. 네 오빠야 왔어. 오빠야. 오빠야가 아니고 개아빠 왔다. 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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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빠. 안꺼 아주 이쁜이 채널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봐. 안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꼬 감사합니다. 빨리 인사하고 끝내자. 안꼬 인사했어? 인사했어? 잘했어. 안꼬 이쁜 안꼬 어찌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우 와우 이빨이 더러운데요? 안꼬!